재원도를 방문한 행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안 제1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조금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은 불어도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서 그냥 약간 살살한 느낌이고, 또 햇빛도 강해서 지금 패딩 얇은 하나만 입었는데도 약간 더운 느낌입니다. 오늘 재원도 저와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안군 홈페이지 재원도 배시간을 보면은 점안 8시 25분, 진리 8시 35분, 좀 전에 제가 배를 탔던 목섬 9시 2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에 8시에 도착해서 배를 기다리는데 동네 어르신이 여기 배를 안 쓴다고 목섬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섬에서 배를 타게 되었고요. 점안에서 배를 타면은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목섬에서 배를 타면은 좀 전에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하게 7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요금은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이고요. 배에서 계산하고 갈 때 올 때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예전에는 운행을 했지만 임자도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진리는 이제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 운항선도 있지만은 여기 재원도에서 좀 전에 말했던 목섬, 진리, 저만 운항하는 통정배가 있습니다. 보시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는 내려봤지만 안내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이 무작정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재원도 섬여행 출발! 현재 바람은 많이 불지만 따뜻한 봄날씨 같습니다. 더워서 옷도 다 벗었습니다. 여기가 마을이 보이고요. 골목길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을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저 등산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재원도 골목길에 들어오니까 여기 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지만은 나무가 보이시죠? 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데 안 사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보면 나무가 엄청 크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는 정말 크다고 못 느끼는데 실제로 보시면 엄청 큽니다. 그게 우산같이 생겼습니다. 우산같이.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다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밤이 있지만 여기도 또 나무가 다 있죠. 좀 다른 섬에 비해서 집집마다 큰 나무들이 있네요. 좀 전 동네 어르신을 만나서 마을 집집마다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여쭤봤습니다. 후박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섬여행 다니면서 산에서 후박나무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산에서 보는 후박나무는 가지가 되게 두껍고 잎이 촘촘한 느낌이 나지만 산에서 자라는 후박나무의 모습과 집에서 자라는 후박나무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후박나무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자, 마을길로 계속 올라가 봅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나무가 다 죽었는데 여기 저기 뒤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와 요 집이 되게 풍경이 어울려져서 그릴 같은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직접 골목길로 올라오면서 여기 나무와 집을 봤을 때 되게 이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은 다 남겨놓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 많네요. 이쪽으로 가는 길, 여기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집끝 부분까지만 갔다가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거 보이십니까? 와, 나무인지 숲인지 엄청납니다. 알았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후박나무 군락지입니다. 아, 되게 울창한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을길을 따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원교회라고 합니다. 와, 교회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있네요. 아,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올 기회가 있으면 와보십시오. 진짜 다른 섬하고 다르게 나무가 그냥 집집 앞에 집집마다 한 그룹씩 다 있습니다. 그것도 큰 나무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니 와, 진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야, 크다 커. 그리고 여기 죽은 고사목도 있고 주위도 뭐 돌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분위기가 공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 너무 대단하다. 자세히 보니 여기가 예전에 군락지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고사가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나무 잎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군락지를 이루고 마을 사람들이 쉼터였던 모양입니다. 와, 이 정도면 지금 몇백 년 자라는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여기는 당산나무랍니다. 당산나무. 다시 해안가로 내려왔습니다. 이호불 슈퍼 민박. 여기는 중앙 슈퍼 16식당. 여기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는 재원 민박식당인데, 아, 또 잘 지나왔습니다. 다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목 뒤쪽으로 따라오니까 재원도 치안센터와 보건진료소가 있네요. 와, 여기 진짜 나무, 아, 대단하다. 예전 분교 같습니다. 학교를 보건진료소와 경찰 치안센터로 해서 꾸미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나무 큰 나무. 재원도 나무 구경하고 와도 되겠습니다. 나무 구경만 해도 되겠습니다. 아, 참 대단하다. 왜 가려고 하냐 하면, 제가 이제 걷다가 보니까 해안가 쪽에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가봅니다. 아, 또 머리 걷다. 줄로 알고 왔는데 동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파였습니다. 안내판이 없으니까 어느 길이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일 가까운 숲길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 또 오늘 날 좋다. 선착장에서 내렸을 때는 제 원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 못했는데 뒤쪽으로 오니까 와, 뒤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섬이. 그리고 여기서 봐도 길이 보이네요. 섬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숲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임도길입니다. 그래도 트레킹하기는 좋습니다. 한쪽 오른쪽은 바다가 보이고 왼쪽은 산이기 때문에 특히 솔향기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야, 좋다.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길이 쭉 눈시길 따라 쭉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한참 섬을 돌아가야 되겠네요. 숲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야, 여기 나무 보이시죠? 지금 입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이야, 진짜 완전 꿀락집니다, 꿀락집. 현재 시간 11시 58분입니다. 섬 반대편 방향으로 오니까 거의 숲이 우기졌다가 풀들이 많습니다. 숲은 보시다시피 많이 우거져가 있고요. 저쪽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런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조금 심심합니다.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처음 걸어갈 때는 바다도 보이고 숲도 우겨지고 냄새도 좋고 했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는데 1시간 동안 무한 되돌림, 똑같은 길을 또 가고 똑같은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드니까 힘든 게 아닌데 막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산을 주산이 있으면 S 형식으로 숲길을 내놨습니다. S 형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굽이 돌면은 다시 S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좀 걸어가면은 또 풍경이 녹지 하면서 또 걸어가면 다시 S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힘은 안 든데 막 따분한 느낌, 주하고 심심한 느낌입니다. 공기는 좋고 나무 향기도 참 좋습니다. 대신에 너무 심심합니다. 심심해! 두 시간 정도를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아, 막 지칩니다, 지치. 그리고 좀 전 저기서 봤을 때 이런 길을 저 끝까지 가는데 만약에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아, 도저히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따분합니다. 빵이라도 한 개 먹고 좀 쉬고 가보겠습니다. 와, 재원도는 한결같은 섬입니다.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은 길, 한결같은 섬. 빵하고 커피로 점심 대신하고 다시 부지런히 걸어가 볼까 합니다. 똑같은 길을 또 가려고 하니까 벌써 지루합니다. 가면 힘들어도 도전해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더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 또 시작됩니다. 와, 진짜 환장하겠다. 이야, 무한 반복, 무한 재생. 지금 현재 30분 정도 더 걸어왔습니다. 30분 걸어왔는데도 좀 전에 그 풍경하고 거의 똑같고 또 시작되는 S코스입니다. 이야, 이거 뭐 무한 루프, 배도리표. 드디어 모래해변이 나왔습니다. 아, 똑같은 길 온다고 많이 심심했는데 여기 쉼터도 보이네요. 쉼터에서 한 10분간 앉았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길을 따라 내려오니 시멘트 길이 보입니다.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오른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멘트길로 해서 고기고기 돌아갑니다. 끝으로 해서 한쪽으로 돌아가네요. 이런 댄담. You always lift me up, and there's times when my poor heart aches, but you always fill my cup. And baby, we don't need too much. I'm hoping you won't let go. 2시 50분 재원도 마을길 하고 뒤에 숲길로 해서 해수욕장에서 3바퀴 다 돌았습니다. 마을은 되게 좋습니다. 집집마다 나무가 되게 아름다웠고 한데 이 뒷길로 해서 해수욕장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구비구비 돌아가는 길이라 힘들진 않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계속 보면서 몇 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재원도 마무리 잘하고 대구 가서 혹시 가다가 임자도 가다가 안 마시고 막걸리 있으면 사서 대구 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다음 주 섬령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놀러오세요. 붕어빵을 샀는데 마지막 손님이라고 3개 샀는데 1개 더 줍니다. 아, 대구 감사 먹겠습니다. 팬여러분입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7시 40분 정도에 집에 도착했고요. 오는 도중에 거창 휴게소에서 예전에 제가 가입했던 산악회 회원님들을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하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자도에 가서 안 마시본 막걸리가 있냐고 보니까 딱 한 잔 지도 탁주를 했었습니다. 지도 탁주 보이시죠? 이 지도는 통영에도 지도가 있죠. 그쪽 지도가 아니고 지도섬, 임자도 지도 이쪽은 다 다리가 놓여있죠. 정도 거기 사는 지도 막걸리입니다. 다른 막걸리는 없고 아마 시봉은 여기가 있는데 한번 맛을 보고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딱 한 잔 지도 탁주는 과연 터질까요? 아, 요건 터지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진짜 억지로 끼 맞춰놨다만 살짝 단맛이지만 실제적으로 단맛은 거의 못 느낍니다. 막걸리 텁텁한 맛만 생각하시다 보면 단맛이 나고 약간 좀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아, 이 막걸리 마시면 많이 마시죠. 너무 순합니다. 자, 농어에 던져 먹고. 깔끔한 약간 단맛. 뭐 정확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텁텁한 맛은 없고 약간 순하면서 깔끔하면서 약간 단맛. 막걸리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심한 맛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공 막걸리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공 막걸리 많이 심심했던 맛이고요. 뭐 제 입맛은 너무 심심합니다.